결론부터 말하자면 치석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시중에서 치석 제거용 개껌이라고 하는 광고가 종종 보입니다. 우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개껌이라고 하면 이런 모양일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일반 개껌이 있고 치아 전용 기능성 껌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개껌은 주로 개가 이갈이를 할 때 주는 물건인데요. 치아 전용 기능성 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톱니바퀴처럼 울퉁불퉁하고 군데군데 홈이 패여있죠. 거기다가 플라그 제거 효소도 추가되어 있어서 치석 예방이 가능하죠. 이상합니다. 치석 제거가 아니라 치석 예방이라고요? 이비치 동물치과병원의 김충근 원장은 현재 시중에서 팔고 있는 개껌은 플라그 제거용, 즉 치석 예방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치석 제거가 가능하다는 광고는 과장이 심한 문구라는 것이죠. 개들도 개껌으로 치석 제거가 안 되는데 개들과 치아 구조가 다른 사람이 개껌으로 치석을 제거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신기할 것 같습니다. 개껌으로 치석을 제거할 바에는 차라리 가까운 치과에 방문하셔서 스케일링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